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또, 박가린, 박마라가 또, 오늘은 마라탕을 또 시켰습니다. 네, 요즘에 마라를 좀안 먹었더니, 허거는 간간이 맨날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도 엄청 뜨겁네요. 네, 오늘 비 오는 날이라가지고, 마라탕이 땡겼습니다. 일단은 국물 한 모금을, 뜨거워라, 씨. 아, 누가 안 뜨겁다 그랬어? 뜨거워라.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마라의 매운 것 때문에. 근데 중국 당면. 아, 나 중국 당면 괜히 시켰다. 왜냐면 중국 당면이 제가 먹기에 입이 너무 작아가지고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먹어볼게요. 중국 당면? 그냥 납작 당면 시킬까?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마라 때문에 매워. 맛있다. 진짜 마라탕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와우. 숙주랑 여러 가지 과일랑 해서 차돌박이 일단. 아, 이게 우산격인가? 먹겠습니다. 너무 뜨거워. 감기균이 있어서. 역시 비 오는 날에는 매운 걸 먹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다. 저 입술 왜 신기해요? 입술 하트 모양으로. 원래 마라탕을 처음 먹은 사람은 맛이 없어요. 이게 중독되는 향이야. 남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마라가 중독이에요. 얼얼한 이런 맛.
한맛 얼만가? 스푼 아니고 띵동이 시켰어요.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양고기 먹으러 가서 먹어봤는데 맛없지. 중국 당면. 저는 중국 당면이 한 입에 안 들어가서 너무. 그리고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든요. 너무 그런 것 같아. 두끼 먹어요. 마라 떡볶이도 나오고 마라 치킨도 나오고 그러잖아. 마라가 되게 중독성이 강렬해. 아까 새우는 여러분들 아 뜨거 대가리만 이렇게 새우는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라탕 가게를 차리라고요? 그럴까요? 4명, 3, 4인분이에요. 마라탕 또 드시네. 좋아하는 거 맨날 존나. 그러니까 하나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걸 계속 먹어요. 이거 3만 얼마. 3만 1000원 배달비까지. 이 두부가 먹었어. 아니,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을 건데. 밥도 없이 탕만 드시면 처음이라. 새우 맛있다. 왜밥 없이 먹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다음부터 이거 팽이버섯 진짜 많네. 다 먹고 알려드릴게요. 허거 홍성이랑 똑같아요, 거의. 아, 식감이 너무 좋네. 청경채 있어요. 아, 맛있어. 그 편의점에 마라탕도 맛있어요. 컵라면 같은 거 먹어봤거든? 편의점에 마라도 맛있다. 아, 근데 저는 고수는 또, 고수는 아직까지. 고수는 아직 그래. 중국 당면. 매워요. 봐봐. 뭉근.
식당 같은 곳에 마라탕 시키는 것 같은데. 네, 이 시간밖에 안 돼요. 4시까지밖에 안 돼, 여기가. 마라탕을 즐겨 드신 분다알 텐데. 강남 배달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서. 목이버섯. 마라탕에 소주 아니고 칭따오 아니야? 왜 햇반 가져오라 그래? 아, 밥안 먹을 건데. 맞죠? 마라가 먹을수록 중독돼. 목이버섯. 씩씩거리는 거죠. 코가 막혀가지고. 내 마가! 맛있다. 그래, 원래는 이게 좋다니까. 24시간제 바꿨구나, 오빠. 허거의 찜닭 마라탕은 이과도주. 아, 이과도주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막. 마라탕 좋아요. 마라탕 맛있어. 마라탕 진짜 차리고 싶다. 맨날 먹으니까. 홍대 연트를 파크에서 마라탕 식당 한다고요? 잘 돼요? 졸려서 안 되겠다. 그러는데. 내 음악 오빠 자. 오빠 자요. 쪽지 왔다고 누가? 오빠 자, 자, 자. 근데 향신료가 좋아요. 근데 중국의 향신료는 너무 심한데 한국에서 먹는 거는 괜찮던데 나는. 마라탕 어디 건지 말씀드릴게요. 마라탕 역삼동 김양이에요. 4시까지 배달됩니다. 아, 배불러. 바지 왜? 배 나왔어. 아, 배불러. 바지 친근하노. 짱구 바지. 아니야, 바지. 잠옷 바지, 잠옷 바지. 잠옷 바지. 패션 센스 미쳤네. 바람으로 바뀌었어. 뭐라? 아,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어.